솔직히 얘기하면 큰일이 좀 났습니다. 한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 지난달 수익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대부분이 상단 광고에서 수익을 나고 있고, 그 상단 광고에서 수익을 다 합쳤을 때약 5천 달러 정도가 되는데, 한 6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이 T스토리 자체 광고 설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T스토리 자체 광고 신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이 있고,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딱 짚어드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도 끝에서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하셨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 저희가 이제 T스토리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T스토리에서 이제 광고를 신설을 해가지고 수익이 한90% 이상 감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아, 바뀌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광고를 T스토리 내에서 자체 광고를 신설하면서 저희 애드센스 광고가 좀 노출되는 위치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이 이 본문 상단 노출이 좀안 되게 될수 있다. 제가 앞단에서 좀 보여드린 게, 저도 본문 상단에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큰 편인데, 그 부분이 노출이 안 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본문 상단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본문 상단은 블로그 내 본문 상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을 쓰고 나서 맨 위에 나오는 이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본문 내 상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광고를 직접 넣었을 때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광고를 클릭해서 수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한90% 정도, 지난달만 해도 여기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T스토리가 자기네 광고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갖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큰 타격은, 여기 보면은 수익형 블로그에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만 노려서 자기네 광고를 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애드센스 광고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너네는 어차피 광고도 안 하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써,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 돈 벌고 있잖아, 너네 여기서 돈 벌고 있으니까 나도 좀 껴줘라는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게, 이 공지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더 화가 나게 하는 포인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T스토리가 여태까지 10년 이상을 무료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고를 하나 넣는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무료로 썼다가 광고 하나 넣는 거 오케이, 그래도 잘 썼으니까 그래도 다른 부분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공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시면은 상단, 본문 하단 중에 한 곳을 노출을 한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상단, 예전부터 T스토리가 이 T스토리 내에다가 애드센스 광고 관리를 하는 탭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광고를 탭을 넣어두고 이제 데이터를 여태까지 수집을 한 거죠. 아, 보니까 상단이나 하단 쪽이 광고 수익률이 높네. 근데 상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상단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하단도 같이 넣어주자,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던 거죠. 근데 딱 봐도 뭔가 속내가 너무 다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 보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그거를 T스토리 자체 광고 한 개만 노출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은 네. 티스토리를 안 하는 게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티스토리를 하는 게 낫나요? 딱 이렇게만 들으면은 T스토리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T스토리 자체 광고는 딱 하나만 노출이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이 좀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T스토리 자체 광고를 중간 본문에다가 심거나 막 그런 것들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여기 공지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광고를 설정해서 발생한 수익은 변화가 없다라. 그러면은 저희 너네 애드센스 직접 본문에다가 넣는 거는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저희가 전략적으로만 잘 가져간다고 하면은 초기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시작하는 좋은 초보자 이용자 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T스토리로 좀 운영을 해보시다가 무료로 광고 하나 떼주는 거 그냥 수수료 낸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좀 써보다가 이제 익숙해졌을 때는 좀 다음 전략을 생각해봐야죠. 하지만 처음부터 좀 고수의 전략을 쓴다고 하면
처음부터 힘들어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를 먼저 좀 운영해보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네. 약관 변경에 대해서 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요? 약관 변경에 대해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드리면 그전까지는 티스토리 내에서 상담 광고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졌어요. 이게 지난달 수익 데이터를 직접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한 건데 보시면은 지난달만 해도 한 600만 원 정도 원화로 수익이 있었던 건데 이제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위약감을 느껴가지고 전략을 바꾸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건 어차피 건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본문에 있는 광고를 잘 활용을 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죠. 본문 내 광고 중에서 수익이 가장 잘 나는 수익 모델이 뭐냐 그러면은 자동 광고라는 게 이제 굉장히 수익 모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동 광고에 있는 전면 광고 수익이 지난달에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짜지도 않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전략을 바꿔서 쓴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수익을 증폭시키고 수익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의외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전략도 있나요? 또 다른 전략이요? 또 다른 전략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이건 좀 꼼수가 될 수 있어서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건데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티스토리가 이 상단이나 하단에다가 이제 광고를 노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그 티스토리보다 높은 위치에다 광고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 상단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티스토리 광고 하나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 티스토리 광고보다 여기 사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제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넣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려겠죠. 네. 네.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넣느냐. 자 여기서 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 녹화 하셔가지고 영상 다시 보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스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 오가닉 스킨을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수익적으로 좋게 유리하게 만든 스킨인데요. 여기서 F12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블로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이는 이 코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코드만 쏙쏙히 골라서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우리는 이 상단 광고 위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제목 바로 밑에다가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제목 부분을 클릭하고 나면은 친절하게 본문 내용 영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본문 내용 영역 바로 위쪽에다가 광고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가 제목이고 여기가 이제 본문이니까 이 사이에다 광고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 내용이라는 게 클래스 해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블로그 관리에 저희가 이 코드를 만질 수 있는 게 스킨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를 여태까지 이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HTML 편집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쓰는 건데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자체 광고를 한다고 해도 못 떠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저희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F 누르신 다음에 복사한 거 있죠. 그거를 넣어주시면은 본문 내용 영역이라고 아까 보았던 거 있죠. 한번 여기 옆에다 띄워드리고 볼게요. 본문 내용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저희가 광고 코드를 하나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 광고 코드는 어떻게 넣느냐? AdSense에 들어가셔서 광고 탭을 누르시면은 광고 단위 기준에서 광고를 저희가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광고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디스플레이 광고고 상단 광고는 이 수평형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평형을 클릭해주고 디스플레이 수평형 상단 광고 다만 AdSense라고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AdSense 만듦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AdSense에서 코드를 하나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이 코드를 가지고 스킨 편집에서 본문 내 영역에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붙여 넣어주고 나서 자 이 광고 코드가 잘 심어졌다라고 인식을 주기 위해서 영역을 한번 넣어주는데 영역 같은 경우에는 div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div는 영역을 표시해주는 코드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영역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가로 하고 코드가 끝나는 부분은 꼭 슬래시를 넣어주셔야 돼요. div 하고 이렇게 가로를 쳐주시고요. 그러면은 div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되었다 라는 식으로 광고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좋아서 가운데 정렬 코드도 있어요. center
라고 있는데 센터 부분 넣어주고 또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은 제목 아래 그리고 본문 위에 광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네, 저희가 광고를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제목 부분 클릭을 해보면은 제목 바로 밑에 저희가 넣은 광고가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눌러서 보시면은 저희가 AdSense 상단 광고로 만든 거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은 분들께서 좀 하나 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 부분도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시면 수익 탭에 AdSense 광고라고 있어요. 여기 연동해서 쓰시는 분들 연동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광고 설정이라는 거가 있어요. 예, 광고 설정에도 본문 상단 광고를 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첩돼서 나오고 이 본문 상단이 켜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AdSense 광고가 안 나오고 이 부분에다가 티스토리가 바꿔치기를 한 번씩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 있는 통제권은 티스토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본문 상단 이걸 켜놓는다? 그러면은 아 너는 본문 상단에 광고가 켜져 있네? 그러면은 나는 이거 바꿔치기해서 우리가 한 번씩 노출시키자 라고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끄고 아예 해제를 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꼭 꺼두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그냥 여태까지 경험으로 했을 때 그냥 생각일 뿐이고 나중에 직접적으로 뭔가 반영이 되면은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공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공지에서 제가 하나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여기서 블로그 운영자를 위한 추가 수익 모델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모델을 나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쯤에 광고 이후에 추가 수익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지를 봤을 때 나온 게 없어요. 그냥 6월 중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그냥 상단 노출 하나 상단이나 하단에 노출 하나 할 거다 근데 어떻게? 라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 같고 정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저도 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광고가 나오고 이 변화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거랑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그때 다들 위기들 하면서 떠났던 그럴 때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어떨 때냐면 티스토리 블로그가 원래 네이버에 노출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의 로직이 변경되면서 티스토리가 노출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들 티스토리가 망했다 라고 하면서 떠났죠. 하지만 저는 그때 시작을 했고 저는 그때 마음은 네이버에 노출이 되지 않아도 다음엔 노출이 되니까 그러면 꾸준히 하면 수익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과 약간 비슷하죠. 지금 뭐 광고 신설한다고 해서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위기는 함께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기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식이 한번 떨어질 때 사두면은 반등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험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떨어질 때 누군가 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혼자 하시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는 발맞춰서 대응하고 살아남아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앞에 있으니까 겪었던 것들을 좀 진솔하게 그리고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로 정리해서 앞으로도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